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딪혀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넣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는 보는 환상 또 듣는 환상,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메뚜기, 예, 메뚜기는 성경에 참 많이도 나오죠. 예. 애굽의 바로에게도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고 또 요엘에게도 메뚜기의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모스에게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으니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죠. 성경은 그러나 재앙의 이미지를 항상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그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으면 주의 생기와 성령이 지면을 덮는 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신 환상은 불이었습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덮는 불이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 재앙이 역시 바뀌면 예, 불과 연기와 지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심이 그러하실 것이고 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그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 죄를 태우시고 또 사단의 악한 권세와 그들의 거짓된 명부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주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이었죠. 담 곁에 다림줄을 갖고 선 목수와 토목 기술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인생의 기준을 측량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기준이 다 삐틀삐틀해져서 담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우연히 뉴스 토픽을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무슨 카림 압둘 뭐 다 이름이 그런 비슷한 거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예, 몇 킬로짜리 벽을 세운다고요?
무슨 도시를 만든다. 뭐 두바이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예, 세상에 오일 달러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다림줄을 잘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벽이 똑바로. 예, 롯데 호텔 높이로 벽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담을 쌓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그 똑바른지를 측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화되고 성소들이 폐하여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의 이 세상에 땅의 백성으로 육의 백성으로 살던 그들이 아무 일도 없다, 별일 없다,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축복 떼먹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다. 주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껏 비방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다. 예, 그런 그들의 헛된 자신감이 애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참된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정의가 없는 것? 아니죠. 왜 정의가 없느냐?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 아니죠. 왜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도 알고 행해야 될 일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은사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거나 실행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선지자죠. 공의를 많이 말한 선지자니까 아하, 아모스와 같이. 그러나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큼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고용되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모스는 성난 개혁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 뭐 선지자적 신앙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불의를 탄핵하고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제가 이씨다 보니까 별명을 이사야로 해야 되겠다. 아, 지금 생각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주여. 예. 그런데 괜히 얘기했네요. 아. 근데 제 그런 야무진 꿈은 하나도 의미가 없었고 전혀 그런 일이 저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성격만 날카로워지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정의를 말해서 세상이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예, 우리가 아무리 성명서를 낸들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 제 자신도 바뀌지 않고 저의 가족도 바뀌지 않습니다. 화만 자주 낼 뿐입니다. 예, 앵그리 버드가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괜히 화를 내잖아요. 방렁 구리시 들었다고.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짜증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로 집행하지 않으시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분노하고 또 그들이 이게 옳다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했던 것도 아니야, 남자와 남자가 한 쌍이기도 하고 여자와 여장이 한 쌍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 동물이 한 쌍이기도 하고 예, 그게 정의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의 평화와 또 생명의 동일한 동등권을 가진다, 그걸 막을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한 쌍이 되는 것이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렇게 염색체가 구성됐으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말씀을 전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직업과 직분과 역할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좋아하고 아모스는 싫어하고 로마서는 좋아하고 예레미야서는 싫어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자 성도들이 큐티를 하면서 자꾸 그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읽는 거나 비슷하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내용으로 알아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큐티하면서 말씀이 이 뜻이 뭔가 이 말이 뭔가를 막 골몰하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조금 아프죠. 그럴 때 성품이 쫙 가라앉아 오면서 은혜가 쫙 차오르나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꼭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큐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의 뜻이 아, 이것은 이런 거고 저것은 저런 거고, 오늘날의 세태를 보니까 정말 아모스 때하고 똑같고, 이게 벌써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예. 그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에 불이 던져지든지 메뚜기 떼가 뛰더든지 여름과일 한광주리가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재가 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야, 이거 못 살겠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스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또 물이 있어서 풍성함이 아니고, 양식이 많아서 부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내용이 아니고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는 개혁적인 성경이 아닙니다. 개혁이 뭔데요, 여러분? 에스겔은 꿈에 젖어 사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자들이 너스레를 떱니다. 저도 전에는 그런 이야기에 취해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기다리며 꿈꾸며 그 회복을 기다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에스겔의 애타는 예언의 말씀 천만해요. 그가 그발강가에 있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젠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왜 먹고 좀 살만한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나는 여호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다시 재편한다고 하신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이 팔이 짧으시거나 혀가 짧으시거나 생각이 짧으신 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금치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땅끝이 어디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배짱이 있으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 한숨과 탄식밖에 없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에이, 예수 믿는 것들 하는 걸 보면 정말 나도 안 믿는 게 맞은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요 예,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꼭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 언제 삐질지 몰라요. 예, 이거는 빈곤한 신앙이고요. 언제나 자기 의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에 가득 찬 신앙이에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면에 3분의 1을 쓸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줄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이게 뭐 아모스가 믿는 하나님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함께 다 받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의 주관자, 창조의 주관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조를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리막을 타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다면 역사의 내리막, 오르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내 말을 언제 듣나요? 예, 다 얘기하죠. 목사님들, 신학자, 기독교 언론 모든 데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하나님의 아젠다와 그리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건 이 세상에 그냥 그와 같은 경향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펼쳐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처럼 복음 앞에 껴있고 말씀 앞에 껴있고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육에 매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는다, 한사코 말씀 앞에 서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뭐 판데믹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각성했어요. 올해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 예. 그게 우리가 헌금 드린 것으로도 통계가 나타나고 예배 출석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지수로 나타나요.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있다고 생각했지만 올해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한국들을 갔다 오고 또 밀렸던 휴가를 목숨을 걸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등한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숨 좀 쉬고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앞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멋도 좀 내고, 예, 주사도 좀 맞고, 예, 이런 저런 저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마음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 예, 입이 그치면 강 건너 불빛이 새로워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도 축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골짜기에다 곤두박질을 쳐도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무신론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습니까?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위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제발 땅의 것으로 궁핍하고 땅의 것으로 불만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단 부엘세바, 그리고 아마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 베델의 산당,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의 단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고요? 신약과 중간 사이에 그 400년의 역사는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읽어 가시고 그것은 처음부터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재단할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니가 그 생명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도 함께 주관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생여야 전성기를 언제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그 생명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암송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 교자 제자 훈련 세미나가 끝났으니까 틈나면 암송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21절 암송했어요. 비행기 타고 1시간 10분 타고 오면서
21절 암송을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서 집중했더니 암송이 돼요. 한번 해봐요. 예,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행거 맞아요. 행거 맞아. 암송을 하고 예, 제가 오늘이 뭐 8월 11일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쇠를 어디서 얻더라, 내가 어제와 같지 않아,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요. 예, 예, 그런 메모리는 아마도 역량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모리는 텅 비어있는데 예? 열쇠 어딨는지 모른다고 암송을 못했는데 암송할 자리가 다 있다니까요. 제가 예? 보니까 쑥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와. 목사로 사르니까 그냥 그런 쪽에 꽉 역량이 차서 역량이 찼음 삐삐 역량이 찼음. 그러니까 정기 구독료를 올려줄 것 그게 아니라 역량이 널널하게 널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많이 채워지면 몸에 좋다는 약, 좋은 비타민 이런 저런 거 막 눈에 번쩍이면서 어디서 구매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매하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저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번성했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적으로 번성했다 한들 예,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의 영광만 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경쟁합니까? 제가 그 뉴욕의 맨하탄을 허드슨강 배 타고 이렇게 한 시간짜리 그죠? 네, 그거 관광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맨하탄 어마어마하다. 야 우리는 평생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거 허덕이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예, 건물들이 쭉 들어서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려다가 아니야 저건 신기루 도시야. 하나님께서 저것들은 신기루야.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상이지만 사실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회사의 CEO가 몇 조짜리 결제를 한다고 야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구나. 아니요, 그것은 가상적인 지수일 뿐이죠. 국가 경제가 무슨 뭐 몇천억 달러, 몇조 달러를 국가 경제가 한다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죠. 그것들을 모든 것을 집결해 놓은 추상적인 숫자일 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신기루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신기루에 취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은 대가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9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가슴 깊은 고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떠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풍조가 어디로 갈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기는요? 말씀대로 가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죠. 주님과 절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무엇이 될 거하니 어떻게 살 거하니 어떻게 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지요. 그렇게 아멘입니까? 가슴을 넓게 펴고
겨울을 어떻게 날까? 어떻게 나긴요? 기도하면 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죠. 흰머리가 주름살이 몇 개 늘었는지 그런 거 세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채우며 살지요. 환란이 오면요, 이겨야죠. 병이 찾아오면요, 극복해야죠. 기도는 뒀다 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뒀다 뭐예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살짝 놀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 그 다음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 다음 상황 보고 그러지 말고 가슴 펴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란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러고, 예? 자기가 안 당했다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모르고 그냥 쉽게 얘기하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얄미워요. 예. 하나님 좋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멘하지 뭐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듯이 말하지 말고, 네?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는 공감을 표시할 때가 아니야. 선포를 해버려야지, 그죠? 네.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젠다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생각이 모자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듣더라도 간이 철렁철렁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네? 아이고 또 어떻게 요즘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원래 많았어요 여러분. 원래 많았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생겨 기도하는데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싸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또 헤쳐나갈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1년만 2년만 평탄해 보세요. 우린 큐티 안 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깨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특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